지우 오늘 단어 위주네요. 지우 오케이.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시작하겠습니다. 히. 히. 그러면 이건 힘. 힘. 이건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He is happy.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He. He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그의 가방. His bag이죠. 그쵸? 그럼 그 의가 히스예요? 예, 그 의가 히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건 힘이에요. 나는 그런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 I like him. 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히, 히스, 힘이 각각 용도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구의,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각각 다른 모습을 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wearing. W E-A-R-I-N-G. 그렇죠. 그러면 입다는 뭐겠어요? 입다, wear. wear겠죠.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계속해서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요. 그녀를 그녀에게 뭐죠? 시 시입니까? 시 이거는 아 시 아 이 이게 그게 뭐, 시 이게 시고 아니, 이거는 아 이 그, 그녀는이 시고 어 시고 이거는 그거는 her 그렇죠. 이건 her예요. her. 이것도 마찬가지 구분해야 돼요. 오케이. 어떻게 쓰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겠어요? 그녀의 가방. 그녀의 her bag. 다음에 I like her. 오. I like she가 아니고 I like her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여기에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그를도 그를 하고 그의가 달라. 근데 얘는 그녀의하고 그녀를 같은 her를 씁니다. 네. 그래서 she는 she, her, her이고요. he는 he, his, him으로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shirt. H S K I R T. 오케이. 이거는 발음이 K가 아니라 H. S H I R T. 오케이, 그렇죠. Shirt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입다는 where. 아까 했던 wear였고요. 계속해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 중인 finding. 오케이, finding? 찾는 중.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딨지 어딨지. Look for. 오케이. Looking. 그렇죠. Looking for죠. Looking for. 찾는 중인 찾는 거. Looking for. 오케이. 그 다음에 찾다는 그러니까 look for. Look for고요. 됐습니까? 하다시에 이렇게 I look이 하다시니까 여기다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하는 것 만들었고요. 오케이, 여기 있네 하는 건 찾다. 어, 여기 있네. Find. 이게 fin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보면 뭐 다 딱 똑같은 뜻으로 보는데,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지 하는 건 look for고요. 어, 여기 있네 하는 건 find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네 하는 건 finding이 된단 말이죠. 찾는 중인 찾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신발들 shoes. shoes, S H O
S.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들은 son. 그렇죠. 그다음에 치마는 skirt. skirt. S K I R T. 그렇죠. 아까 셔츠하고 헷갈렸던 거. 오케이. 그다음에 블라우스는 외래어니가 그대로 blouse고. B L O U S. 그렇죠. 블라우스고요. 그다음에 바지는 pants. pants. pants 특이한 점은 항상 이렇게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 이 빠졌군요. 미안합니다. 블라우스에. 오케이. 자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it. 근데 얘하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day입니다. day 그것들. 여럿으로 항상 쓴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sunglass. sun하고 sg. g l a s s e s.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항상 여럿의 형태로 쓰기 때문에 얘도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day로 써야 되는 것도 여럿. 오케이. 얘는 뭐 he고요. 얘는 it이고 얘도 it입니다. 오케이. 그럼 청바지는 jeans. jeans. j. j-e-a-n-s.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안만 길어봤자 day. 그것들로 여럿으로 항상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찰관은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 p. O L I C E R C E O F F I C E 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 누구를 I like him, his bag. 그다음에 I like her, her bag. 요것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